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 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김승호 저자님의 돈의 속성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모든 자산 시장에서 패자가 승자보다 많은 건 보편적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에서 패자가 많은 이유는 시장 진입이 자유롭고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까닭입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불경기라지만 2020년 3월 폭락장에 한국증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예탁금은 최근 20년 사이 사상 최고의 규모였습니다. 2월 말에 31조 원 정도 들어와 있던 것이 3월 말에 41조 원이 되며 10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국 연간 총예산의 10%에 육박하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8억 2천만 원 기준으로 5천 채나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한국인 평균 가구 자산이 4억 원 정도인데 평균 가구 10만 가구의 전 재산과 맞먹는 규모의 돈이 주식을 사겠다고 대기 중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 자본들이 모두 수익을 내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손실을 볼 것이고 일부만이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들 중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냥 따라 들어왔습니다. 둘째, 무엇을 살지 계획이 없습니다. 셋째, 돈의 힘이 약합니다. 참 이상한 건 재산을 모을 때는 자식같이 아끼고 살피며 모으면서 투자할 때는 가이드 단체 관광이라도 간 것처럼 따라다닌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주식시장에 100년 만에 온 기회라니까 단숨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한시가 급하게 벌렁 보내놓고 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주식에 겁없이 거액을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획도 없고 공부도 없습니다. 경제방송에서 배당주의 국민주라는 소리 들은 것이 전부인데 그만해. 전 재산을 집어넣으려고 하루 이틀도 못 기다리고 안달입니다. 남의 집 개 사료 고르는 것보다 썽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 만에 혹은 한두 시간 만에 종목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한두 마디 하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1년치 은행 이자를 벌었다며 좋아하다가 그 주식이 더 올라가면 기다리다 마지못해 따라붙지만 다시 조금만 내려와도 무서워서 손해를 보고 나옵니다. 애초에 마음은 판 가격보다 떨어지면 사겠다는 심사지만 막상 떨어지면 사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투자는 물론이고 투기도 못하고 그냥 증권사 수수료나 주고 거래량 늘리는 역할이나 하다가 슬금슬금 통장에서 돈이 아이스크림처럼 녹는 걸 보게 됩니다. 더구나 모아온 돈에 다음 달 대학 등록금이나 내년 결혼자금 같이 시간에 여유가 없는 돈이 섞여 있습니다. 빌린 돈으로 주식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두세 배의 레버리지를 써서 상품을 사기도 합니다. 목 뒤에 칼을 든 협박범과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돈이 섞여 있으면 멀쩡한 돈도 같이 상해버립니다. 고구마 상자 안에 썩은 고구마 하나만 있어도 냄새가 나듯 상자 안에 모든 고구마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자칭 주변 전문가들에게 저항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것 같은가, 내일 주식이 오를 것 같은가 라는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바보 같은 대답을 듣습니다.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은 결코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설령 우연히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은 다시 주식으로 들어와 결국 원금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주식시장은 자신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맹혹한 벌을 내려 재산을 몰수해버립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과 그 주식이 거래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합니다. 투자금을 모아 함께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하기에 회사의 본질을 잘 이해하려 듭니다. 무슨 회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계장부와 연간 보고서를 꼼꼼히 살핍니다. 경영자와 같은 마음으로 시장에서의 회사 역할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회사를 머릿속에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걱정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는 사장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소문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자신의 회사를 팔거나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들어갈 때도 자신만의 판단을 믿고 들어가고
떠날 때도 자신의 판단을 따라 떠날 것이니 가격 변동에 따라 쓸데없이 들락거리지도 않습니다. 과일이 익으려면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유하고 있는 돈이 품질이 좋은 돈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금은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이 돈은 당장 어디로 갈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편안합니다. 오히려 배당이라는 식사만 제공하면 평생 자리 잡고 살 생각도 하는 돈만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결속력이 강하고 허세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앉은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익이 생길 때까지 언제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압니다. 셋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립니다. 진정한 투자는 팔 때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살 때를 잘 아는 것입니다. 살 때 싸게 사면 파는 건 한결 쉬워집니다. 싸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할 회사를 아직 크지 않았을 때부터 골라 오래 기다리는 인내와 폭락장에서 한꺼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포 속에서 사 모으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공포가 퍼져 있을 때는 훌륭한 주식도 헐값에 살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폭락이나 불경기는 오히려 호경기인 셈입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평생 주식시장에서 그 과실을 얻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의 거의 모든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로 움직이고 해마다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합법적 도박장 정도로 생각하거나 제로섬 게임장으로 여길까? 그동안 당신이 주식에서 돈을 잃기만 했거나 별 재미를 못 봤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주식을 사도 결국 돈을 잃습니다. 어차피 나올 때는 같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온전한 자기 자본으로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그 결실을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하고 이익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주식을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의 필자도 주식대가들의 이야기와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을 합법적 도박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을 상대로 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외국 또는 국내의 세계적인 1등 기업인 주식을 팔 생각을 애초에 하지 말고 계속 매수하는 것입니다. 폭락장에서도 종잣돈이 있다면 매수를 하면서 보유 비중을 늘리는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식이 1주, 10주, 100주, 1000주, 만주가 모이면서 배당도 받고 그러면 행복한 주식 투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주식에만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도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달러나 금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김승우 저자의 돈의 속성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